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팁입니다. 한 일주일 넘었죠? 저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다들 비 피해를 많이 입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살아남은 곳 있지 않습니까? 관리 잘 하셔야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수박 모종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수박을 심어서 가을에 이렇게 따 드실다, 수박을 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웃자랐어요. 왜냐하면 심을 때를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포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웃자람도 발생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요. 내년에 수박 같은 걸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심고 나면은 수박, 옥수수, 뭐 기타, 뭐 참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드시고 나면은 수확해 드시고 나면은 여름에 그 고온 다습하고 장마 때문에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메론입니다. 이거 좀다 잘라버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모종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6월 달에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수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수박. 이 수박 옆구리에다가 심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망이 잘돼 있죠. 이렇게, 이런 곳에, 모종을 하시면 언제 수확해 드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추석 전에, 전후 충분히 드시고요. 특히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다 심어놓으면은 11월 달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11월 첫설이 올 때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꼭 이렇게 제가 일러드린 대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박 심는 건 별거 없어요. 제가 오늘 심는 방법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수박 이게 되는 건가? 현장에 많이 떼댕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목도 쉬었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을 어디 있냐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수박을 모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박을 심기 전에 요거 유박입니다. 유박 그죠? 유박 비료 요거를 이렇게 놓으세요. 맞죠? 놓고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모종은 너무 지루한 시간. 근데 심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모처럼 만에 비가 갰거든요. 살짝. 그리고 제가 꼭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뭐를 한다? 북을 주는 겁니다, 북을. 북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북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보기 안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거뭐 손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그래서 깊게 심지 마시고요. 이렇게 얕게 심고 물을 주고 난 뒤에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것이 흙냄새를 맡았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모종이, 누워있던 모종이 반듯하게 씁니다. 그러면 땅내를 맡은 거거든요. 그때 웃거름을 살짝 주고, 웃거름은 저는 항상 그거 주지 않습니까? 복합비료. 복합비료를 여기다 한 숟가락은 큰 숟가락이 아니고요. 티스푼, 한 1g 정도.
여기다가 요근에만큼 놓고요. 놓고서 북을 한번 주십시오. 북을 준 다음에 그냥 냅두지 말고요. 물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물을 줘가지고 그 북죽진 그 비료가 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천천히 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이 여름철 저 뭐야 심는 때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일기예보를 딱 보십시오. 일기예보를 보시고 앞으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그 예보를 보시고 심는 날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포트를 요거 작은 거죠, 그죠? 큰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비가 계속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포트로 옮겨 주셨다가 여기서 그냥 저 이파리 7, 8장까지 길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비 예보가 일주일 이상 잡히지 않을 때 이렇게 심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심은 거 열포기 심었는데 죽으라고 그냥 막다 같이 흘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포기는 비닐 멀칭이 잘된 곳에 심고, 5포기는 좀 허술하게 심어요. 그냥 두둑 밑에 그 비닐이 없는 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포기 먼저 성심을 다해서 기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수확해 드시고, 나중에 코올로늄 있지 않습니까? 한 5월, 4월 20일쯤에 심었으면은, 4월 25, 5월 초에 심었으면은, 4월 한, 심은 것들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느냐, 5월 한 20에, 5월, 요때 지나가지고, 그때 추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느슨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차를 주시는 겁니다. 뭐, 열폭이 심어가지고 한 번에 다 따가지고, 냉장고 넣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배 요령이, 다수확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차,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수확해 드실 수 있는 게 노하우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아우포기를, 총 11포기, 12포기네요. 지금 이게 무슨, 망고수박인데요. 씨앗이 12개 들었더라고요. 12개 해서 총 12개를 다 발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를 다 심어서, 이게 이제 언제 따먹느냐? 추석 전 또는 추석 후에 이렇게 수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댕이를 파는 것도 이렇게 파놨죠? 그냥 뭐, 흙 같은 거 신경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 심어 놓고,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또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